는 당연히 하겠지만 그런 거에 없는 분들 잠시만요 하고 싶습니다. 같이 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기 조심하세요. 감기 조심하세요. 여러분 감기 조심하세요. 가져주세요. 많이 관심 가져주실 거죠? 여러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많은 애정 가져주세요. 약속해줘. 안녕하세요. 윤군TV에서 새로 인사드리게 된 소다마 신당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바보. 네. 바보요. 너무 순하고 착해요. 거짓이 없고 온 마음이고 온 진심이고. 제가 항상 뭐라 그래요. 네, 바보라고. 멍청이라고 그래요. 신밖에 모르는 바보면서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냥 인연들한테도 온 마음을 쓰시고 신경을 쓰시니까 그래서 바보라고 해요. 이제 어디 가시는 거예요? 집에 들렸다가 체비를 해서 기도를 가려고 합니다. 네. 안전을 위해 정좌석 안전벨트를 착용해 주십시오. 미착용 시 엄지끈이 전화하면 되니까. 그랬더니만 신랑 전화하니까 신랑 너네들이 사귀니? 소담아 선생님이 연차가 되면 될수록 그러면서 저도 나이를 같이 먹어가고 그러면서 1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면서 이제는 선생님 뭐
이렇게 부르는 호칭이 아니라 진짜 언니 동생 하는 사이가 됐는데 그러니까 한 번씩 볼 때마다 깜짝깜짝깜짝 지금도 놀랄 때가 있고 해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영검이 놓치기가 쉬울 텐데 그 영검함이 놓치지 않고 더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볼 때 제갓집이고 뭐 손님이고를 떠나서 옆에서 그냥 10년 봐온 언니 동생으로 봤을 때는 뿌듯하고 잘 됐으면 좋겠고 서로가 맨날 전화하면서 잘 되자 꽃길만 걷자 이제 꽃길만 걸을 거야 잘 될 거야 서로 응원해주고 너무 좋아요. 그래서 친자매처럼 지내고 영검하시지 않았으면 솔직히 지금까지 오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돌길에서만 이게 발이 본질을 지켜라. 본질은 퇴색되게 하지 말아라. 네가 무당길을 걸어오면서 어떤 색깔의 신의 옷을 입던 어떤 옷을 입던 환경 때문에 입어야 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 있던 그 뼈대, 본질 제가 인간적으로도 추구하는 것과 저희 신령님도 추구하는 것들은 지키고 가라. 언니 음료수 먹을 거예요. 이분들이 나라는 사람한테 오셨을 때 나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 분명히 있을 거다. 그 본질을 지금도 찾아가려고 열심히 늘 질문을 하고 있고 좀 찾은 것 같기도 하지만 또 다른 뜻이 있을까 계속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래서 그 취지에, 신령님의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그 뼈대와 본질은 정말 지키고 가야 되겠다. 그게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를 지키고 나도 할아버지 할머니를 지키고 갈 수 있는 가장 큰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준비도 다 했는데 나. 무언가 내가 올라오면서부터 주시는 어떤 직위들과 공수들 이런 거를 받고 올라오다 보면은 정작 올라와서는 잠깐 기도를 하면은 그냥 끝나요. 정말 딱 필요한 말들만 그것만 듣고 알겠습니다 하고 딱 일어나는 거. 막 쥐어짜듯이 그런다고 뭐가 더 나오는 거는 아니거든요. 더 막 크게 보시고 다리 아프게 네가 막 두 시간을 앉아 있었구나 이러시는 거 절대 아니거든요. 그냥 딱 들을 말보다는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러고 가는 거죠. 지금은 좀 많이 비우셨어요? 뭐 복잡한 감정들이나 이런 것들. 그냥 이게 되게 웃긴 것 같아요. 사람들도 자기네들이 그 답정너가 약간 있어요. 점을 보러 오실 때. 근데 우리 그거 진짜 진리거든. 너무 진리거든. 근데 여기서 답정너까지는 아니지만 무슨 대답을 들을지는 대략 솔직히 알 거는 같아요. 근데 한 번 더 뭔가 확인 사살을 하는 그런 기분이거든요. 근데 그게 여지없이 거짓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따지면 손님들과 다를 바 없구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우선은 그냥 이렇게 탁 트인 데 나오고 하늘을 그 위를 쳐다보면 하늘이 있고 그 소리가 있어요. 왜 태풍이 막 휘몰아칠 때는 내가 거기에 밖에 있는 것들은 당연히 휩쓸릴 수밖에 없거든요. 네. 막 토네이도가 돌면은. 근데 그 정적 태풍의 눈 안은 정말 고요하다고 그랬거든요. 그 눈 안에 들어 있어야지 많은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건데 나는 그 밖에서 휘몰아치고 있는 거거든 결국은. 나 같은 이제 사람들을 어떻게 돌봐주고 일해야 되는 이제 직업군도 이러고 살아요. 마찬가지야. 사는 거 단지 주파수가 하나 더 있는 거. 할아버지 할머니가 주는 그냥 그 차이일 뿐인 것 같아요. 안테나 하나 더 달렸어. 맞아. 안테나 짠. 아
꽃 놓고 수 놓고 기교가 필요하고 뭐 춤을 잘 추고 이런 것도 어떠한 그런 과정들도 중요는 하겠지만 제가 추구하는 거는 제갓집의 성불. 정말 제갓집의 성불을 위해서 이건 난 온몸에 신은 싫어서 나는 없다. 성불이 우선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곳을 추구하기도 하고 앞으로 또한 그게 저의 본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본질은 지켜가자라고 생각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갈 거고 그것이 본질을 지키는 저의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 아이들을 위한 어떤 좋은 일들을 해보고 싶은 마음이 늘 컸어요. 그래서 계획을 늘 하고는 있었지만 그 계획에 따라가 주지도 못했고 뭐 미흡했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하나가 모이는 것보다는 여러 개가 모이는 게 또 커지는 거거든요. 그 규모가. 그래서 마음 맞는 신도분들과도 얘기를 조금 이거에 대해서 나누고 있고 그리고 조금 더 모아서 무언가를 지금 이제 아이들을 위한 계획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런 아이들한테 이제 좀 밑받침이 돼주고 현재는 그게 가장 큰 목표이면서 가장 큰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신한아이가 떨어졌던 것처럼 내 새끼 힘든 것도 도와주고 이제 자 힘든 것도 서로 도와서 가고 이렇게 해도 안 놀아주니까는 따지다 이러거든 이렇게 봤더니 내쫓는데 내가 응 하면은 내쫓는데 나 집 나가대
상황이니까 어. 좀 아픈 거 나누고 어. 힘든 거 덜어주고 너무 나쁜 일이 있더라도 우울감에 빠지지 않고 내 인생을 한번 돌아보고 생각을 하고 다시 계획을 잡고 돈을 떠나서 진짜 점사비 이런 걸 떠나서 그런 것들을 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셨으면 정말 좋겠는 게 그래서 또 그 힘으로 어떤 희망적인 얘기를 들었으면 그 힘으로 또 살고 아 나 잘 된다 그랬지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정말 힘이 되고 싶은가? 한번 태어난 거 좀 제대로 무언가는 그냥 막 사는 게 아니라 물론 자기 인생을 막 살고 싶은 사람은 정말 없어 근데 사람은 반성과 깨달음이 늘 난 반복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그러면서 요만한 간장종지의 그릇의 사람도 이만큼이 늘려질 수 있는 사람들이 내 눈엔 보이는데 그런 것들을 난 좀 도와주고 싶거든 그런 어떤 계기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발판을 주고 싶은데 그냥 나가면 어 이거 잘 맞췄네 저거 잘 맞췄네 뭐 이 집 용하네 이 소리보다는 그런 어떤 마음의 울림이 있어서 나는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부터 조금 시작을 하고 그 인생을 좀 건강하고 활기차게 꾸려갔으면 하는 그 바람이 나는 훨씬 더 커.